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좀 오랜만이죠. 몽골리안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옛날 올스쿨 비디오들을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또 보지를 않았다가 또 요청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댓글이 많이 달린 랩 그룹이 있어요. 전 사실 이분들을 잘 모르는데 앵퀴스라는 랩 그룹이고 후드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여기 업로드된 날짜를 보면 2007년인데 이게 실제로 2007년에 나온 비디오인가요? 되게 좀 이게 역사적인 트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피처링에 빅지 디센트도 있고 진짜 옛날 몽골의 올스쿨 힙합이 어땠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사실 기대가 많습니다. 가사도 모르고 이 비디오가 업로드된 2007년이 돼 있기 때문에 2007년의 한국 힙합을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게 됐어요. 2007년 한국 힙합은 그렇게 막 지금처럼 차트를 지배하는 그런 음악은 아니었어요.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때가 약간 좀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래퍼들이 어떤 패션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기도 한데 좀 흥미가 당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뱅큐스의 후드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t 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멜로디가 이거 약간 옛날 오스쿠 사우스 더리 사우스 바이브가 좀 느껴지는데요. 와. 패션이 그때 입었던,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 서울에 이렇게 힙합 옷 입고 다녔던 친구들의 패션과도 비슷해. 오. 은근히 보면 몽골도 힙합의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인 것 같아요. 야, LRG 자켓 입고 있어. 와, 저때 저도 LRG 많이 좋아했거든요. 생각이 나네, 그때가. 저때가 아마 뭐 TI 같은 래퍼들이나 크리스 브라운 같은 가수가 인기가 많을 때지. 맞아요. 아, 패션도 막 옛날 생각나. 저도 여기 있는 분들처럼 입고 다녔어요. 트랙이 지금의 몽골 힙합을 들었을 때 느낌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은 있는 것 같아. 몽골 래퍼들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하드한 래퍼들이 정말 많은 건 사실이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야, 이때도 이런 뮤직비디오가 있었구나. 저희도 그랬어요. 머리도 다 삭발하고 있었어. 나도 삭발, 지금도 삭발을 하고 있지만, 와, 그런 것도 똑같네. 드산트야? 방금 에코 옷 입고 있는 사람 디산트예요? 디산트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와, 맞아. 저때 막 솔자보이 같은 래퍼들이 인기 있을 때였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솔자보이 패션 막 더블 엑스 라지, 3 엑스 라지 막 그런 옷들 막 입잖아요. 약간 그런 핏이네.
사실 너무 많은 래퍼들이 출연하니까 잘 모르겠어 어떤 래퍼들인지. 사실 여기 뱅퀴스라는 그룹의 곡이긴 하지만 뭔가 여러 래퍼들이 참여한 단체곡 같아. 그리즈를 낀 래퍼들도 있었어요. 범보 자켓에. 야 이거 와. 아니 나는 이 비디오가 처음 듣는 거지만 그냥 다 반가워. 왜냐면 나도 다 저렇게 입었거든. 아 옛날 생각 너무나 진짜. 디산트? 우와 우와 지금하고는 또 완전 다르다. 플라넬 셔츠 입은 거 보세요. 그냥 무슨 그 웨스트코스트 옛날 진짜 영 스눕도 그때 느낌이잖아 패션이. 그리고 지금보다 랩이 되게 부드럽네. 오케이. 와 인원이 많으니까 벌스가 진짜 많네. 이분은 랩 스타일 되게 특이하다. 처음 들어보는 플로우예요. 옛날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 막 생각나. 그 래퍼들이 대체적으로 랩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빡세다. 저는 이 비디오가 처음 보지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옛날 한국 힙합 보는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입었던 패션이 막 그대로 다 여기 다 있고. 저는 이때 되게 어렸거든요.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자유를 만끽을 하려고 저런 아웃핏을 입고 그 당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힙합클럽이 MB가 있었어요. MB 한국 오신 분들은 MB 아시죠? MB를 참 자주 갔었어. 그때 클럽에 가면 YG 패밀리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때 빅뱅이 나오기 전이에요. 래퍼들이 많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구경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2007년 11월 19일에 업로드가 된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이 비디오가 그냥 그 시절에 그때의 한국 힙합에서의 감성도 느껴져요. 딱 이때는 뭐 2006년 이후부터 막 더리 사우스 래퍼들이 막 인기가 장난 아니었을 때니까 아마 이 음악도 그런 사우스 힙합에 같은 사우스 힙합의 감성을 담은 음악인 것 같았어.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래퍼들이 지금과 같이 좀 몽골 래퍼들의 그 특유의 그 랩에 있어서 단단함, 타이트함은 이때부터도 굉장히 좀 강렬했던 것 같아. 여러 가지 저의 개인적인 추억들도 생각이 나고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음악을 했었구나. 다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그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